수영차는 뭐 하는데? 이름 공철이에요. 저희 공장에서 그냥 하수생이에요, 그냥. 자, 밥 먹어. 자, 공철 자. 체면이 있어갖고 절대 가게 안에는 안 들어온다. 아이고 잘 먹네. 거지인데 황제의 거지라고. 처음 오기는 주인 따라와서 밥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가곤 했는데 얼마 전부터는 자기 혼자. 아빠가 이제 담배 사고 뭐 커피 사고 이럴 때 같이 따라왔어요. 그러고부터는 혼자서 이제 오더라고요. It's been a long... 공철이를 데리고 온 것도 과장님이었고 챙겨주는 건 다 과장님이었으니까. 그러면 지금 과장님은 어디 계세요? 과장님은 작년 말에 몸이 안 좋으셔서 돌아가셨어요. 굳이 저 먼 데까지 가는 이유가 예전에 과장님께서 즐겨 드셨던 곳이기도 하고. 동체를 이제 좀 더 신경을 쓰고 산책도 시켜주고 과장님의 빈자리를 채워 나가야겠죠.